네. 그 우리가 몸에 굳이 뭐 생물학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크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뼈와 근육이죠. 근데 안 쓰는 근육들 꽤 많아요. 성공하면서 안 쓰는 근육들. 뭐 이제 헬스를 하거나 요가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듣죠. 여긴 잘안 쓰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안 쓰는 근육들 곳곳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근육들도 있고 저는 영화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감정들을 쓰게 해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인간에는 우리가 24시간 동안 쓰는 뭐 아침에 보통 대부분 짜증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더 자고 싶은데 막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회사 가야 되니까 짜증이라는 감정으로 시작해서 이미 피곤하죠. 출근길에 피곤하고 회사 가서 농땡이를 칠수 있는 그 작은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작은 행복을 누리다 안도감과 함께 배덕감도 느끼겠죠. 내가 월급 받으면서 여기서 실버번가에서 쇼핑해도 괜찮나? 이런 또 배덕감을 느끼지만 그런 감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반나절이 지나가고 점심 먹으면서 미각 맛있다. 오후에 또 퇴근하다가 졸립다. 퇴실 시간 가까우면 희망적인 희망이란 이런 것이구나 느끼고 잘 때는 절망하죠. 오늘 나의 하루도 결국 보잘것없었네. 뭐 이렇게 절망하고 잠들고 보통 이런 감정들 꼽아보면 크게 한 10가지 정도 감정으로 그냥 살아요. 근데 얘를 사실은 우리 가슴에는 한 5,000가지 감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겨우 10가지밖에 안 쓰는데 그것을 그 쓰지 않는 너무나도 아쉬운 그 감정들을 마음껏 쓸수 있게 해주는 매체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공포 영화 중에 뭐 소우 시리즈가 있습니다. 알겠지만 사람 몸을 비틀어 부러뜨리고 찢고 막 이런 이제 고문하는 영화인데 그런 식의 공포나 이 대리 아픔 같은 걸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느끼겠어요? 안 좋은 쪽으로 표현할 거고 아주 지독한 멜로 영화들 보면 그런 식의 사랑을 잘뭐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평생 진짜 목숨 건 사랑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평생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뭐한 20대 때는 해봤지만 이미 해본 지 10년이 넘어서 기억조차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영화를 보면 그렇게 쓰지 않는 감정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그 다음엔 쓰게도 돼요. 영화를 제대로 본다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 맞아 이런 감정을 안 느끼는구나 하고 말지만 영화를 제대로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체화가 되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그 감정이 아련하게 되살아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가장 특별한 효용이고 저는 영화를 저희 영화 상황의 사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영화를 볼 때는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를 볼 때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또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순정이라는 감정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런 셈 예를 들면 천밀밀 같은 영화를 보면 이제 순정이라는 감정도 나에게도 순정이 있었구나 이것은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있다고 착각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려보면 하필 불륜이라는 책이 내 장르인데 일부러 대체하신 건가요? 깨알 같으신데 계속 깨알 같으신데 아니 깨알 눈만 돌면 바로 보여요. 기획력이 좋으시네요. 깊이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이 확인하는 그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말하자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10가지 감정만으로 사는 것과 217가지 감정으로 사는 것과 삶의 풍요로움이 다르잖아요.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물론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냥 사람들이 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런 영화를 봤어. 그래 나에게도 꿈이 있어서 도전하는 거야. 아이슬란드로 갈 거야 하고 회사 그만두고 갔는데 취업이 안 돼. 안 돼. 근데 그왜 그랬지 근데? 한 번만 하세요. 쓸쓸해지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감정도 일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자극하고 잊었던 감정들을 다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는 정말 대단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무비유한이라는 책에도 저한테 제가 잊고 살았던 그런 감정들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영화들을 꼽아봤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인생 영화 10편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마 여기 한 10편 들어가 있는데 뭐 굳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한두 편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볼륨 2도 내야 되고 3도 내야 되고 아껴놓죠. 아껴야죠. 한편은 아껴야죠. 아껴야 잘 살지. 아 그렇습니다. 볼륨 5까지는 가야죠. 우리 김훈정 PD님만 이 무위안에 대해서 하고